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둘째 날은 이재명 지사를 대상으로 도정질의가 있었습니다. 기본주택과 지역화폐,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고 예방책, 공공기관 이전 등 민선 7기 핵심 정책을 두고 여러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기본주택. 좋은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 누구나에게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첫 질문은 기본주택 정책부터 던져졌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지금 임대주택에게 부정적인 이미지, 그 돈 없는 주민들이 산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또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긍정 조건 효과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네,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의식주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람의 이제 먹고 그다음에 자고 또 쉬고 이런 일상적 활동에 최소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 시장에는 이걸 대대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는 방침만 결정해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두 6명의 도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도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죽임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근로감독 권한 이양에 대한 준비 상황과 그렇게 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소위 근로감독권을 공유하자. 우리가 노동부 지휘하에 우리가 조사해줄게 라고 하는데도 이걸 반대하는 거는 그런 이 불법을 방치하면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규정만 잘 지켜도 저는 산업재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목표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탈락한 시군 등에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문은 반복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 소외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한 것을 최대한 찾아 배려하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지역화폐 효과와 5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지사는 1차와 같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 지급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 이거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저는 2차 기본소득 방식에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이 밖에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과 코로나19로 운영난에 처한 어린이집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선 사안별로 경기도에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